자, 이렇게 돼 있네. 안녕하세요. 컬러바 프로젝트 곰손입니다. 오늘은 동시녹음용 마이크 하나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용하던 마이크가 지금 고장이 나서 그거보다 한 단계 좀 아래 등급의 마이크를 급하게 구매를 했는데요. 우선 한번 보시죠. 자, 이 마이크입니다. 제나이저사의 MKE600이라는 마이크인데요. 이 마이크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예요. 처음 이제 독립영화나 이런 예산이 적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거든요. 이 마이크의 특성 같은 것도 이건 독특하게 박스에 적혀 있어요. 지향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향각이 상당히 독특한데 보통 샷건 마이크면은 지향각이 굉장히 좁은데 이거는 이미지에도 나와 있지만 거의 30도, 30도니까 60도 이상의 지향각이 나오는 마이크인데요. 샷건 마이크가 60도면은 너무 넓은 것 같은데 실제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넓지는 않았었거든요.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열어보기 전에 여기 박스에 정품 홀로그램 스티커 이거를 꼭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웬만하면 버리지 않으니까 박스에 그냥 붙여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해서 개봉을 하면요. 네, 이렇게 매뉴얼이 나오고요. 매뉴얼은 좀 이따 열어보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넣을 수 있는 파우치. 파우치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죽이 아니라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펀지를 꺼내면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든 게 우선 마이크. 제일 중요한 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를 자, 핫슈나 콜드슈에 꽂을 수 있는 이런 네, 마운트. 그리고 마이크 앞에 네, 간단한 윈드실드가 있습니다. 사실 뭐 분폴 블림프를 사용하면 이거는 필요 없는 거기도 해요. 근데 이 마이크 자체가 그렇게 뭐 고가거나 아니면은 완전 전문가용으로 마이크가 나온 게 아니라서 입문용으로 사실 나온 거라고 봐도 되거든요. 입문용이다 보니까 사이즈도 짧아요. 여기는 지금 건전지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열면 여기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건전지가 하나 들어가고요. 원래 컨덴서 마이크는 팬텀 파워라고 해서 전원이 공급이 되어야지 작동이 되는 마이크인데 이거는 전원 공급이 안 되더라도 건전지를 넣어서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마이크예요. 왜 건전지가 들어가게 만들었냐면은 보통 카메라에 직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카메라에는 팬텀 파워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녹음 장비에는 팬텀 파워가 뭐 99% 이상 있다고 봐야 되는데 카메라에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없는 경우에 이런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시려면 별도로 팬텀 파워가 작동되는 팬텀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건전지가 들어가는 마이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반 카메라에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용보다 크기도 작고 짧습니다. 이 길이가 실제 마이크의 이 소음부가 해당하는 길이가 한 뼘도 안 되네요. 한 15cm, 12cm, 15c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향각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향각이 좀 넓은 것 같아요. 보통 뭐 하이퍼로 작동하는
샷건 마이크의 경우에는 실제 동시녹음 현장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는 45도가 안 나오는, 지향각이 45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60도 이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길이도 아마 상관이 있을 겁니다. 지향각, 그리고 주파수별 지금 패턴을 보면 주파수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1km 이하로는 거의 뒤쪽도 거의 뭐한 3분의 1 정도는 소음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옆에 있는 소리는 소음이 안 되지만 뒤쪽 소리는 소음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쓸 때는 로우 컷을 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에도 로우 컷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헤르츠부터 로우 컷이 작동하는지는 안 적혀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뉴얼을 한번 열어볼까요? 매뉴얼이 나와 있네요. 매뉴얼에 100Hz 밑으로 로우컷이 작동된다고 돼 있어요. 프리퀀시 리스폰스 커브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Hz에서 마이너스 12dB, 마이너스 6dB 정도 라인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 커브가 시작되는 거는 한 180Hz부터 시작이 되고요. 100Hz 부분에서 마이너스 12dB가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 폴라 패턴은 보시면 주파수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Hz부터 16kHz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와 있으면 참 설명이 잘돼 있는 겁니다. 저가 마이크, 특히 중국산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없거나 혹은 엉뚱한 패턴이 들어가 있거나. 그래서 이런 거는 정상적인 것들을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싼거 찾다가, 가성비 찾는다고 싼거막 사다가 오히려 이런 제대로 된 마이크 하나 사는 것보다 훨씬 더큰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입문용 마이크로는 독립 영화 같은 거, 그리고 단편 영화 같은 거 사용하시는 데는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물론 장르에 따라 이걸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예 너무 먼 원거리에서는 이걸로 사용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 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을 해 봤을 때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